스타 1열 라이브 쇼. 자,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계신 그곳으로 대극장의 품격이 느껴지는 코콜 라이브가 찾아갑니다. 최파타 1열 라이브 쇼. 오늘은요, 한국 초연 1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 모차르트의 10년차 뮤지컬 배우 대체 불가 샤차르트 김준수, 따라올 수 없는 클래스를 보여주는 뮤지컬 여제 김소현, 그리고 빛나는 명품 가창력과 고급진 입담 손준호 씨 세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 컴온. 와. 아, 예스. 준호 씨, 예. 네. 텐션 너무 좋아요. 자, 세 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 와, 아니 일단 아니 왜? 아 일단 자, 네. 순서대로, 네네. 네. 우리 손준호 씨는 뭐 거의 아, 네. 예 6개월 만에 보는 거고. 롱타임 노 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맞아, 6개월인데도 롱타임 노 씨인데 지금 어떤 분이 계셔갖고 우리는 네. 너무 자주 보는 사이가 된 거야. 롱타임 노. 그렇지. 준수 일단 커튼 뒤에 아직 소개 안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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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커튼 뒤에. 우리 김소현 씨는 지난해 9월 마지막으로 왔었잖아요. 네. 아, 그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죠. 아니 오늘도 어김없이 샵에 갔다 오셨네요. 샵에 안 갔다 오면 큰일 납니다. 어머. 그 네. 헤어는 헤어 붙이신 네. 건가? 지금 조금 반반 하프앤하프. 예, 예,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아, 마치 네. 자기 있거든요. 예, 예. 예. 자, 그럼 일단 우리 예 준호 씨부터 네, 우리 최파타 네. 애청자분들 위해서 네. 짧게.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손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짧다 또. 아, 이 정도만 할게요. 예, 오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 시간을 최대한 예. 아껴야 됩니다. 앞에서. 자, 네. 우리 손준호 씨 와이프라고 소개 안 할게요. 네. 네. 우리 뮤지컬 여제 김소현 씨. 감사합니다. 역시. 네. 저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이고요. 최파타를 사랑하는 뮤지컬을 대표한다면 좀 그렇고요. 대표죠. 네. 네. 저희 집에서 뮤지컬을. 뭐야.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네, 김소현 씨. 네, 또 네. 네. 오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저도 네. 너무너무 또 오랜만에 맞아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 사이에 네. 예, 딱히 앉아 있는 네. 팀팔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네. 김준수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스. 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네. 우리가 12년 만에 만나는 거. 맞아요.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와, 근데 냉동인간이야? 똑같아. 아니. 더 냉동이신 것 같아요. 더 마이크까지 해보라고. 아니 아까 저희 부스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셨잖아요. 예, 예. 어쩜 그대로시라고 막 맞아요. 이미 저기서 어머, 아니 저기 창문에 달라붙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대로시네요. 준수 씨. 예 예. 와, 진짜 롱타임 노시다. 진짜. 네. 베리 롱타임 노시입니다. 근데 너무 얼굴이 밝고 막 네. 기가 좋으니까 네. 주변 사람들까지도 환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뭘 먹나? 뭘 먹어요? 저요? 예. 준호 형 만나고 나서 예. 되게 더 밝아졌어요. 맞아. 아이, 뭐, 조금 정신 없지만 그 에너지가 너무 좋지 않아요? 긍정 에너지가 넘치니까. 고급진 입담에서 살짝 움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냥 써준 대로 읽는 게 너무 화가 났어. 아니 저희가 근데 오늘 네.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가 활동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팀명을 살짝 좀 정해봤어요. 아, 뭐래요? 네, 손준호 씨가 좀 선창해 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준수입니다. 아이 다시 해야지. 아 왜요? 안녕하세요. 저희는까지만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준수입니다. 아, 왜 김준수예요? 제 팀명이. 네, 네. 김준수에서 김을 담당하고 있는 그치. 그리고 김소현입니다. 네. 김준수에서 준을 담당하고 있는 손준호입니다. 네. 김준수에서 술을 막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제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김준수라고 오늘 준영이 지은 겁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네, 예. 여기서만 해. 아, 진짜요? 팀명 네.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김준수. 네. 그래서 팀명. 그러니까 여기서만 제가 민망해서. 아, 왜요? 아, 근데 이거를 되게 재밌게 되게 잘 짜갔거든요. 근데 김소현 씨가 약간 제일 잘 살렸는데. 아, 최악이에요. 이러고. 근데 이주경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준수 씨가. 네. 제가 오늘도 부부 사이에 앉으셨다고 부부 사이에 앉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저 자리는 원래 아들 자리 아닌가요? 저 네. 아들로서 나왔습니다. 아니 왜 부부 사이에 앉으셨어요? 예. 저는 사진을 찍을 때도 네. 이런데 앉을 때도 저 계속 사이드 앉겠다고 하는데 두 분이 계속 그치, 가운데 앉으라고. 아니 근데 이게 더 좋다. 네. 뭐 사실 부부 기념 촬영이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그쵸. 프로페셔널하게 아, 당신한테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렇죠. 아 어쨌든 네. 아, 두 분이 계속 저를 가운데로 해서 어떻게 네. 본의 아니게 그런 거지 뭐 제가 꼭 두 분의 그 사이를 갈라놓는 네, 아예 너무 보기 좋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좀, 것도 예. 있고 네. 뭔가 이렇게 구도도 맞고 네. 네. 김예원 씨가 네 김준수 배우님과 손준호 배우님은 벌써 네 번 연속 같은 작품에 아.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아. 또 실제로 엄청나게 친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두 분의 우정에 대해 김소연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투를 느끼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고 네. 제가 꼭 어디선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어, 아주 그러니까 네 번 연속이요? 어떤 어떤 작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예. 제가 지금까지 뮤지컬 네 번을 했는데 네. 다 같이 아. 어떻게 또 세트예요. 네. 어떻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아니죠. 일부러는 아닌데. 일부러는 아닌데 굉장히 오디션 내가 캐스팅 됐으면 어? 준수 되어 있고? 준수가 뭐 하려고 그러면 어? 준호 씨 되어 있고 이런 거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굉장히 이제 오디션이란 게 있잖아요. 오디션 볼 때 거기서 다들 합격을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그 눈빛에 있어서 앞에 계시는 심사위원분들한테 나 진짜 간절하다. 아. 이 작품을 꼭 해야 한다. 드라큘라 했을 때도 네. 이제 오디션 그러니까 제가 드라큘라 하는 거는 아시니까 나 오디션 예. 봐야겠다. 이러신 아, 거예요. 나 이거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보시더니 형 어떠셨어요? 했더니 죽였어. 아니, 그런 거 잘 봤어. 엘리자벳, 그리고 엑스칼리버, 그렇죠. 네. 드라큘라, 네. 그리고 이번에 모차르트까지. 아, 그럼 뭐 질투를 느끼시냐고 아까 이제 뭐. 아니 근데 사실은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공연도 같이 하고 예. 방송도 같이 하고 샵도 같이 예. 다니고 예. 집도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수 씨랑 친해지면서 준호 씨가 많이 또 밖에 생활 이제 준수 씨랑 많이 그러니까 좀 숨통이 트이구나.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많이 힘드시게 힘드셨구나. 이게 반은 맞는데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반은 맞고 뭔가 이게 뭐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거나 준수 씨 걱정을 하거나 이럴 때 같이 부부가 같이 해요. 뭐 네.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좀 저희도 뭐 맨날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을 또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약간 해야 건강하죠. 다투시면 그런 거 하거나 제가 뭔가 소연 씨한테 조금 못 챙겨 주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어. 네. 그러면은 또 나와요. 김준수 걱정하는 것만큼 나 좀 걱정해줘봐. 그런 게 튀어나오더라고. 분명히 둘이 사이가 좋을 때 걱정 같이 했던 그 걱정을 자기. 그래서 제가 요즘 사이가. 걱정이 많은 게 형 더 잘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그치. 그 미움이 나한테 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작용이 좀 없지 않았어요. 저런 건 정말 한 뭐 100번 중에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뭐, 안 했다고 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둘이 같이 걱정했던 네. 거를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나 혼자만 걱정했던 것처럼 느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정말 이렇게 사이좋고 팀이 넘치는 세 분이 이번에 함께하는 작품이 뭐다? 하나 둘 셋 모차르트. 다음 달에 네.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수다가 너무 길었죠. 근데 이 모차르트는 뭐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근데 2010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공연되고 이번이 이제 여섯 번째 시즌이자 한국 초연 1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라면 뭔가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캐스팅에 힘을 엄청 주고 그렇죠? 뭐 무대도 장난 아닐 거고 맞아요. 네. 하는 것도 너무 하는 것도 어디서 해요? 너무 유명한 데서 하죠. 너무 엄청, 유명한 데서. 예. 엄청 큰 예.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저기 제일 뭐야. 큰 광화문 왕궁 앞에 광화문 네. 큰 극장 예,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 설명 안 해도 이건 대단하다 막 이런 걸 느끼겠거든요. 네. 근데 우리 준수 씨한테 이 작품이 더 특별할 것 같은데 네. 이 작품으로 10년 전에 뮤지컬 배우로 첫 데뷔를 한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데뷔했던 작품으로 그러니까 저에게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10주년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뮤지컬 배우로서의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거고 또 이 뭔가 뮤지컬 배우로서의 또 자리를 네. 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게 한 또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뜻깊은 작품이라 같이 또 이번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예. 영광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준호 형이랑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또 소연 누나랑은 소연 누나도 원래 하셨어요. 근데 예. 다른
시기에 했어가지고 같이 하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근데 저는 준수 씨 데뷔 모차르트 무대를 봤어요. 예, 예. 근데 그때 티켓 구하기가 정말 하늘 별 땅이 같았는데 보러 가서 너무 반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며칠 있다가 그 어려운 표를 약간 사석인 표가 남아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자리 시야죠. 그래가지고 그 가가지고 또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사실 되게 팬이에요. 아 맞아, 그때 이게 엘리자베트. 그러면 네네. 거기서 모차르트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밝음과 그다음에 그 목소리랑 게 모차르트 듣고 예. 웃음소리가 되게 예, 예. 그게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네, 그 영화랑은 조금 달라서 이렇게 웃음소리가 캐릭터로 나오지는 않은데. 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그래도 좀 웃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안 웃어? 뭐 웃죠. 웃기를 더 많이 그래도 밝은 그치, 밝은 걸 더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가 좀 밝은 부분이 많이 부각될 것 같아요. 소리는 한 번도 안 웃는단 말이에요. 웃어요, 영화랑 웃어요. 달라도 그 한번 웃어봐요. 아니 왜 그 왜 다른 분이 이렇게 모차르트 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조정석 씨가 하는 것도 보고 근데 거기서도 그 웃음소리를 좀 하시던데 다. 예. 그건 다른 모 버전이 아니, 물론이죠. 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모차르트 하면 네. 뭐 아, 그런 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좀 발랄함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 우리 뮤지컬에서는 뭐 이렇게 모차르트의 웃음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간 좀 있죠, 있죠. 유니크하고 괜찮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오, 되게 재밌고 되게 유쾌한 장면들이 10년 전보다 조금 더 감이 될 것 예. 같아요 이번에. 네. 예. 그러니까 그 맛배기로도 지금 웃음소리 못 보여주겠다 이거죠. 공연 오라 이거예요? 아니, 웃음, 공연으로 네. 소리 말고 뭐 특별한 장면이 뭐 이렇게 대사 같은 거 있나? 상징하는 거? 갑자기 하려면 또 갑자기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진 게 보여지네. 그럼 갑자기. 이따가 할까? 이따가. 아니 근데 난 그 웃음소리가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린 것 같은 거야. 지금 분위기가.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차르트에서 세 분이 각각 맡은 역할은 뭔지 예. 네. 뒤에 또 컬투 기다리니까 간략하게. 아, 네. 네. 아, 저는 모차르트 뮤지컬 모차르트 콜로레도 역할이라고요. 대주교 역할입니다. 예, 예. 모차르트 한 지역의 그. 영주로서 모차르트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용하고. 하는데 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어떻게든 막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또 다른 대립과 대립을 하는 거, 완전 대립을 하는 거. 가장 대립을 하는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 거죠. 하인인데 그치.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니까. 맞아.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재밌겠네요. 아 재밌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준수 씨는? 저는 네 모차르트에서 모차르트 역을 네 또 맡게 되었는데 그냥 모차르트의 여정을 이 작품 안에 그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정말 밝고 자유를 갈망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길 바라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그치. 않는 그 인생사에서 순수한 모차르트인데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서현 씨는 네, 저는 발트 슈테텐 남작 부인 역할인데요. 네. 이제 콜로레드랑 반대인 거죠. 맞아요. 정말 팬으로서 모차르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뒤를 뭐라 그럴까요? 응원해 주고 예. 네. 그래서 따뜻한 어떻게 보면 엄마가 없는 모차르트한테 엄마가 돼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역할이죠.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모차르트에서 유일한 아군이에요. 정말 유일한 그러네, 한 명의 그러네. 아군이에요. 다 뭐 적이라고 볼 순 없지만 다 모차르트를 힘들게 하는데 유일하게 모차르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네.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진짜 모차르트의 대표 킬링 넘버인데. 너무 어렵죠, 사실 이렇게 대낮에 부르니까. 네. 아까 굉장히 긴장하시고, 근데 그런 모습도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긴장을 한다니 막 예, 근데 네, 여러분 심장이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잘할 거면서 자 기대하겠습니다. 김소연 씨가 부르는 황금별. 네, 자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노래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내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옥두지성 빛나는 밤에 하늘을 봐 황금별이 떨어질 거야. 그 별이 찾아 떠나야 해. 널 기다리는 세상을 향해. 왕은 말하곤 했지. 이 세상은 좌절로 가득 차다. 넌 여기 남아 있어야 해. 지키겠다 하셨네.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하지만 뛰는 가슴 멈출 순 없어 완전 성벽 넘어 세상 꿈꾸었네. 자연을 떠나 저 성벽 넘어 그 별이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해. 험한 세상 너 사는 이유 이 모든 걸 알고 싶다면 너 혼자 여행 떠나야만 해. 사랑이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벌써. 와. 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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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고. 와. 와 네. 진짜. 좋다, 좋다. 아니 좋다. 아니 심장이 광화문을 갔다. 예. 목동을 왔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웬일이야 어떻게. 아니 우리 손주도 씨는 그냥 부군으로서 어때요? 네. 그냥 이렇게 예. 같은 뮤지컬 동료 배우가 아니라 그냥 남편으로서 어떤 느낌일까? 되게 너무 네. 막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 내가 좀 더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들어요. 그 네. 마지막 엔딩 할 때 애기도 더 내가 좀 봐야겠다. 아들도 막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그런 생각 들죠. 그렇지. 네. 나 그런 것 같아. 고마운 생각도 정말, 들고. 예. 네. 사실은 라디오에서 라이브 하는 게 제 세상에서 제일 처음이거든요. 되게 예민하게 다 들리고 이렇게. 어제 준호 씨가 처음으로 아 제가 커피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마시지 마. 내일을 위해서 얼른 가서 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사실. 네. 감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미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준수 씨가.
예. 저렇게 편한 표정으로 부르시니까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서 좋아요. 어떻게 이 어려운 노래를 앉아서 저렇게 아름답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 beautiful, beautiful. 다리는 좀 앉아서 아니 왜, 왜 일어나지 저도... 못했냐면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좀 면적이라도 넓게 예. 지금 앉아서 하시길래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떨렸다. 뮤지컬 1.5세대 그럼 선배님의 데모의 그런, 아, 그럼. 데모의 가창력이었습니다. 큰어머니 네. 이정은 씨가 네, 이정은 님. 네. 요즘 상황에 정말 위로가 되는 곡이네요. 정말 아, 노래가 따뜻한 위로가 되네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3784 님이 네. 와, 온몸에 소름이 쫙 하트. 멋진 노래 들으니 갑자기 열심히 살고 싶은 의욕이 솟아오릅니다. 힘든 시기에 멋진 라이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또 이규은 씨가 저 예전에 모차르트 보러 가서 김소연 배우님이 부르는 황금별 듣고 진짜 눈앞에 찬란한 오로라가 오로라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방금 보였습니다. 네. 나도 봤어. 저도 모르게 노래 들으면서 울었는데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에 위로받는 듯 했거든요. 배우님 최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와, 그걸 바로 코앞에서 들으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예, 이거 너무 감사해요. 예. 사실 저희가 어제 같이 런스루라는 걸 했거든요. 리허설 했는데 예, 예. 공연장에서 보시면 더 예, 경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멋진 모습. 맞아, 그 말이 딱 어울리니까 경이로 정의로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또 정혜진 씨가 아 요거는 4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준수 오빠 모차르트 초연 때와 이번 10주년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 이런 점은 그때랑 똑같다. 아 이런 점은 그때랑 확실히 좀 달라졌다 싶은 거 있었나요 하셨는데 있죠. 네. 자 요거를 4부에서 아하. 우리 김준수 씨가 또 얘기해 주실 거고 자 여러분 요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지고 아하. 우리 김수연 씨 손준호 배우와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볼 건데. 뭐 미담 같은 거 있으면 올려줘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미담이 나올까요? 준호 씨 미담?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네. 준호 씨 미담? 우리 소연 씨 미담도 그렇고 미담. 준수 씨 미담 네. 많이 그런 걸 올려줘도 좋고 제발 예, 예. 네. 지원해도 돼요? 악담도 좋아. 자 4회에서 뵐게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보는 라디오로요? 처럼 편안해. Oh yeah. 가끔은 마냥 즐기고 싶어. 편히 연애도 해보고 싶어. 화려.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오늘은 뮤지컬 모차르트를 빛나게 하는 최고의 배우들 케미 폭발하는 세 분 김준수, 김소연, 손준호 씨와 최파타 1열 라이브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은진 씨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김준수 팀 고정 갑시다. 고정 한번 할래요? 여기서 이거 하니까 이게 어울리네. 김준수.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팀. 재밌게 아, 네. 진짜 재밌게 했어요. 했는데 슬퍼요, 김준 지금.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러는 거잖아. 우리는 김준수입니다 해야 되잖아. 아, 네. 그러니까 다시 해 봐요, 그러면. 아, 우리는 김준수입니다. 오, 잘했어.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재밌게 잘 살렸어야 했는데 네. 김준수 씨가 죄송해요. 완전 망했어요. 도전적이라서. 김준 씨, 30%도 못 살았어. 사실 여기서 진짜 이걸 할 줄 모르고. 아니 근데 너무 아. 잘 맞네. 네, 최고예요 우리. 문수정 씨가. 네, 정말 세 분이 찐으로 친하고 행복해 보여요. 꺄! 무슨 얘기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쉬는 시간에. 예.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오프더. 예.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네. 아 너무 웃겨. 구하다 아. 이하나님이. 네. 손준 오빠 너무 호탕하게 웃으셔서 입에 날파리가 들어가실 것 아, 입이 같아요. 입이 좀 커요. 네. 웃는 모습 너무 멋있으셔서 엄마 미소가 지어지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준수 씨는 두 분이랑 같이 다니면서 예, 더 밝아지셨다고 했잖아요. 네. 아, 원래 밝아지셨네. 그 에너지가 장난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도 저게 사실은 예.
원래 어떻게 좋잖아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편인데 예, 예. 못 감당하겠어요. 못 따라가. 네. 못 따라가. 못 따라가요. 못 예, 따라가요. 못 따라가. 저도 10년이 됐지만 못 따라가. 감당이 안 되네요. 누나니까 그것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쉬라고. 쉬라고 하는데도 그래, 쉬지 않잖아요. 안 쉬어요. 그러니까. 12시가 되도록 그냥 자꾸 얘기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아까 3부에 못 들은 대답 드릴게요. 정혜진 씨가 이제 해주셨잖아요. 10주년 네, 이제 딱 됐는데 초연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아니면 이거는 똑같다. 뭐 일단 이런 똑같은 거 얘기한다면 그 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연, 사면, 사연 이렇게 겹치면서 저는 초연 재연만 했었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연출이 가미되면서 뭐 다양하게 또 풀이를 했던 버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10주년인 만큼 10주년으로 돌아가서 10주년 전으로 돌아가서 약간 그 결, 약간 그리고 그 모차르트의 예전에 초연에 했었던 그 감성을 아마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10년이 지난 만큼 무대, 무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무대의 그런 화려함. 그치, 더 막 더 테크니컬적인 면. 머니 뭐 이런 게. 우리 리프트도 막.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막 리프트가 막 춤을 됐죠. 춥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뮤지컬 보면 그 무대 장치. 그렇죠. 그때 진짜 예전에는 왜 진짜 외국 가서 막 그런 거 막 일부러 티켓팅에서 보잖아요. 손색이 없어. 맞아요. 막 진짜 막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을 써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뒷말이 안 되면 뒷말이 이유라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정말 뭐. 그러니까 예전에 그 10년 전에 봤던 거를 업그레이드한 무대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와 또 하나 있어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원래 모차르트에서 모차르트 역이 정말 다른 뮤지컬 타이틀로보다 더 많이 좀 더 비중이 많은 편인데 정말요? 정말 보시다 보면 아예 무대를 밖을 안 나가요. 정말 그 느끼실 겁니다. 옷을 너무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무대 위에서 갈아입어야 돼. 그것도 너무 흥미진진하다. 그 정도로 와 계속 무대에 있을 겁니다. 만족스럽죠. 무대가 시간이 어떻게 되죠? 공연 시간이? 저희가 한 거의 약 3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꽉 채울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뭐 한 3, 4kg씩 빠져 있잖아요. 어제 런스를 처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 하면서 모차르트가 이제 운명을 맞이하는데 그 운명을 맞이하는 그 신을 하는 게 진짜 내가 내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했어요. 아니 어제 이제 정말 빠져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런스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처럼 의상만 안 입고 근데 준수 씨가 지금 머리가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하얀색 티셔츠가 핑크색으로 물들을 만큼 진짜 다 물들었어요. 땀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막 진짜 마지막에 그런 모차르트의 장면과 겹쳐지면서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그래서 황금별 정말 제 역할에 빙의한 것처럼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막 세 분의 얘기만 들어도 막 숨이 막히면서 막 무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빨리 가서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6월 11일? 네. 날짜까지는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그건 제 지식이라. 6월 12일부터 감사합니다. 꼭 와주세요. 극장, 우리나라 굉장히 큰 극장. 근데 저도 이런 거 이수빈 씨가 모차르트 하면 천재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배우님들 자신 생각했을 때 아 요건 정말 내가 천재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분야 뭐 이건 준호 씨가 바로 대답. 그렇죠. 김수현 마음 사로잡는 데는 제가 굉장히 천재성을 보이지 않나. 야,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 발휘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김수현 씨 거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해롱 되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서현 씨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웃음이 떨어진 않잖아요. 다 예뻐졌는데 눈가 주름만은 제가 잡아주질 못하고 있어요. 저거는 좀 미안해하고 있어요. 아이크림을 사줘도 안 되더라고요. 저거는 제가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웃어서 생긴 주름은 아니 저는 그 말이 너무 귀여워서 뭐 두 분이 방송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막 이제 이렇게 준호 씨하고 서현 씨가 이제 막 이렇게 썸 타고 막 그럴 때 밀당 막 이런 거 할 때 서현 씨가 그만 좀 해. 결혼하자는 말 그만 좀 해. 그래서 안 했잖아요. 난 이 3주에서 한 달 정도 안 했죠. 안 했더니 그래서 대체 우리 결혼은 언제 하는 건데? 갑자기 그래서
원해? 알았어.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원해? 아니, 원해? 왜냐하면 알았어, 정말 매일 만날 때마다 저런 지금 저 파이팅 넘치는 목소리로 예. 맨날 우리 결혼해야지, 우리 결혼 언제 할 거야 이거를 예. 하루에 수십 번. 당신은 나랑 결혼해야만 해. 무조건 야. 해야 될 운명이야 막 이러고 하다가 오늘 그걸 그냥 멈췄다니까요. 소희 씨가 하지 말라 그랬다며. 그만 예. 좀 해. 그런데 진짜 안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불안해지고 예. 이러다가 진짜 섭섭하고. 결혼을 진짜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언니 할 건데 우리 자존심 너무 상했는데 말할 수밖에 없게 원해서 했어. 김수현 씨가 너무 원해서 나는 해준 거지. 나는 해줬어. 천재네. 그렇죠. 네. 제가 집에 들어가셔도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네.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집 출입을 삼가시는. 자 그러면은 김수현 씨 마음을 사로잡는 건 천재다. 네. 자 그럼 준수 씨는 뭐의 네. 천재? 저요? 네. 와, 나 생각을 안 해보니. 모든 일단 얼굴 천재 가고요. 아니, 네. 그럼. 와, 근데 진짜 제가 천재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열정. 또 열정. 아, 맞아. 예,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런 거. 제가 그렇죠?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만큼은 몸살이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 어제도 예. 진짜 공연처럼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럼 소연 씨는 어떤 분야에서? 손준호를 깎아내는데 천재다. 아니야. 아, 무슨 얘기예요? 안 왔잖아. 두 사람부터 와닿는데. 빨리 얘기해요. 제가 세 번째라서 네.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부담감 느껴지시죠? 아 근데 저는 뮤지컬 배우로 천재 씨. 아니에요. 저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아니 근데 살림의 천재. 어, 대단하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이 제가 살림을 한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고 네. 자꾸 댓글을 달으셔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예.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진짜 저 새벽 2시까지 빨래하고 이런 거 진짜 다 제 손으로 다 하거든요. 저희 집. 정말 복을 그거만큼은 완전히...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아니 손준호 어디서 저런 복이 있을까? 진짜. 진짜. 근데 이렇게 예. 말하면 준호 씨는 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스. 손준호 씨를 깎아내리는데 진짜 천재네요. 야.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세요? 저 근데 잠에 별로 욕심이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5시간 정도. 네. 근데 잠이라는 거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예, 근데 저도 예. 한때는 불면증이 있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거 해결해줬어요. 잠자는 시간을 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몇 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제 야, 경험이에요. 자기 도와줘. 예, 예. 아니 근데 아니 불면증을 어떻게 형이 해소해 줬다는 거죠? 뻥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옆에서 완전 코골고 자던 사람이 저 사람이세요. 근데 진짜 제가 불면증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없어진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은 신혼인데 이 사람이 입 벌리고 코고고고 자는 걸 녹음해서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예, 예. 그랬더니 어머 미안. 바로 사과했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아니 그랬어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불면증이 결혼하고 나서 싹 없어진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10년 동안 불면증이라고 막 정말 그리고 이 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나 진짜 심각한 불면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미리 말한다. 그런데 그냥 없어졌어요. 첫날 밤부터. 너무 깜짝 이 사람 코 고는 소리에 깨가 예 죄송합니다 모차르트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 모차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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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진수 씨가 뮤지컬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쵸. 홍보를 네. 하러 네, 나오신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라이브는 일부러 부탁을 안 드렸는데 가능하면 공연 중간에 제발. 세 분이 다시 나오셔서 라이브 너무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해야지. 안 하려고 그랬어? 네, 해야죠. 이제 2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잖아요. 네네. 네. 그 중간에 한번 다시 또 딱 나와서 그때는 진짜 불러만 주세요. 정말 달려오겠습니다. 이거 다 녹음한다요. 네네네. 아, 진짜요. 이게 뭐 자, 그래서 오늘은 김준수 씨가 부른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음원으로 들려드릴 건데 여기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거의 끝자락으로 무너졌을 때 근데 이제 그 무너짐 속에 그래도 버텼던 건 아버지와 가족의 사랑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한테까지도 뭐 버림을 받는다기보다는 아버지한테 어느 항상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가 등을 돌려버리죠. 마지막 남은 그 끈자락을 예. 잃어버리니까 이제 무너져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들어보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애절하다. 자, 뭐 사실 저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세 분이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저희는 영광입니다. 아, 너무 예. 감사해요. 아, 너무 친절하시네요. 아니, 근데 너무 예. 짧아요. 한 시간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뭐 7월 초나 6월 말, 뭐 7월 중순 요럴 때 꼭 공연하실 때 중간에만 딱 거면 그때는 이제 좋습니다. 예. 저희 우리 셋 다 공연 없는 날 해야 마음 놓고 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저는 없는 예. 날도 좋고 있는 날도 좋고 언제든지 네. 나오겠습니다. 네, 네. 오바돼요. 네. 네. 아, 일단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 네. 지금 김준수 씨 미담이 하나 왔네요. 아, 진짜. 왜, 왜 나는 장승은 씨가 네. 네, 공연 전에 김순 아이고, 꼬이네요. 김준수 배우님을 공연장 홀에서 만났는데요. 어허. 우리 아이에게 가지고 계시던 펜을 선물로 주셨어요. 팬에게 저희 펜을. 아이, 네, 저희 네. 아이는 사용도 안 하고 아직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네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건 너무 기념이 되는 진짜. 거네. 진짜. 어떤 팬이었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몽, 뭐 이런 건가요? 아, 팬. 아, 팬. 미안합니다. 네. 준호 씨랑 소연 씨는 네. 미담이 없네요. 없나 봐요. 네. 저희가 7월까지 미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네요. 네. 이재환 님이 모차르트가 의상이 화려하고 개성이 넘치기로 또 유명한데 네. 이번 10주년 기념공연 의상의 특징이 있다면요? 보는 저희는 너무 예쁘지만 의상 입고 벗는 것도 일일 것 같은데 의상에 관한 에피소드 있나요? 아, 정말 너무 막 그 일단 모차르트는 그렇게 특별히 없을 것 같고 네. 가발? 가발, 가발 입고 아니 그리고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구두 같은 것도 엄청 화려한데 사실 여자 배우들은 예. 패치코트 엄청 커요. 예. 지금 맞아. 지금 공연 이제 런스로 할 때 12시간씩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거의 12시간씩 패치를 입고서 연습을 해요. 예. 근데 정말 입을 때마다 너무 허리가 아프고 한데 공연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힘들지. 또 뭐 힘들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게 네. 공연 때는 다쳐도 몰라요. 맞아요. 아픈지 몰라요. 피도 막 모르고. 네. 전 은영 씨가 이거 제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순준 오빠, 미담 진짜 한 달 말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안 보낼게요. 크크크크크. 저도 없다는 것 같은데. 예. 기억이 너무 전은영 씨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김근 씨가 네. 이거는 우리 준수 씨가 해주세요. 저는 미담은 아니고 김소연 씨의 실물인데요. 이런 건 너무 좋지. 네, 정말 기대되네요. 오래전에 삼성동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적이 있었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깜짝 놀랐어요. 손진호 씨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펄 너무 많이 뿌렸어요. 샵에 갔다 온 날인가 봐요. 이 느낌이 뭔지 알겠어. 부럽겠대요. 우리 소연 씨는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예, 예. 저희 집에 펄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우유 광고 듣고요. 그야말로 웃고 막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시간이 그래서 우리 세 분 지금 다 너무 아쉬워하셔서 네, 예 7월 초나 뭐 이렇게 한번 다시 예 준수 씨 예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좋다. 너무 맑고 막 건강하고 변함없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고 또 12년 만인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최여정 누님도 그대로시고 네. 너무 즐거웠고 7월 달에 다시 불러주시면 네. 네, 즐겁게 약속? 언제든지 네. 불러주세요. 자 오늘 추도 씨 어땠습니까? 너무 행복했고요. 네. 네. 또 나올 수 있다는 것과 너무 기대되고 네. 네. 열심히 또 모차르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무대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네. 모든 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우리 서현 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말 예. 타임머신을 타고 빨리 7월로 가고 싶네요. 바로 4부 막 5부 네. 막 6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네. 생각인데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두 분과 같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언니가 항상 너무 저희를 편하게 해주셔서 아이고. 오늘도 수다 잘 예. 하고 갑니다. 아유, 저거 봐요. 얼마나 미니 마무리를 잘해. 저는 짧게. 예. 네. 자 오늘 세 분
정말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모짜르트도 너무 기대됩니다. 꼭 보러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김준수 씨의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리치.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뿐이라고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누구보다 완벽한 반쪽이야 온통 우리 둘 이런 사랑 다시는 못해 잘라냈던 흔적에 발걸음을 어리석게 도다 지워버렸어 이게 아닌데 이젠 혼자야 이 노래 들어줘 내 맘을 알아줘 내 눈을 바라봐줘 넌 알고 있잖아 네 마음의 상처 에러, 에러, 에러.